한 남성이 목숨을 걸고 달립니다. 주차장으로 물살이 순식간에 밀려 들어옵니다. 물살 속에 사람들과 가재도구가 함께 휩쓸려 옵니다. 중국 남부와 중부 일부 지방은 무려 보름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최대 하천인 양쯔강의 수위가 홍수 경보선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7월 4일 목요일 현재까지 안후이성에서만 99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4만 명이 대피하였습니다. 안후이성 강 둔치에 설치됐던 12m 높이의 조각상이 머리 부분만 남기고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하루 최대 2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양쯔강이 경고 수위를 넘어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2020년 역시 폭우로 산샤댐까지 위기로 몰고 갔었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데요. 지난달 중순 시작된 폭우로 후베이, 안후이, 장시, 후난 등 9개 성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양쯔강, 즉 장장 유역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시안에서는 지하철 8호선 공사 중 지반 약화와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8시 중국 시안에서 건설 중인 지하철 8호선 순환선 구간 공사 현장에서 갑자기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아올랐으며 노면의 일부가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사는 일시적으로 중단되었고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양쯔강 난징 지점의 수위가 9.25m까지 올라가 경계 수위를 0.5m 넘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 최대 규모 댐인 산샤댐의 방류량까지 조절하고 강변의 수문을 닫아 걸었지만 양쯔강을 낀 안후이와 후베이, 후난성 등의 도시들이 잇따라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구름대가 점차 북상하면서 오는 7월 6일까지 허난성과 산둥성 등지에도 많게는 하루 100mm가 넘는 큰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